귀엽다. 제가 지난번 방송을 봤거든요. 승우가 나왔던 방송을. 근데 또 그 우리 김혜경 선생님한테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. 맞아요. 오늘 우리 승우분이 우리 써니 누나죠? 누나죠? 써니 누나한테 네, 제가 한번 그 매력적인 마음을 뺏겨보고 싶어요? 네. 그럼 두 분 한번 앞으로 모실까요? 예. 차림카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끌림 속에 모두 던져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태어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어 소원을 말해봐 내게 난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내게 난 말해 소원을 말해봐 네 머릿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뭐든지 사주고 싶네요. 얘기해. 소사달라 그래. 유승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코드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어디서 배웠나 신기할 정도로 정말 좀 천재성이 있어요. 저기 승욱은 독학이에요? 네, 이제 죽어라 쳤죠. 죽어라 혼자 독학을 했어요? 네, TV 보면서. 와. 그게 저희는 뭔가 음이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 남들이 안 쓰는 코드라 좀 그렇게 들렸군요. 음이 안 맞나 그랬어. 그래. 아, 그게 처음에 들을 때는 약간 그런데 네,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오묘한 게 있어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. 매력 있어요.